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지성 공감부장입니다. 오늘은 무과금투자 성장기 9주차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주 8주차에 이제 정책위가 와서 평가를 이제 만들어 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성과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뭐 별거는 아니고 이제 레벨을 1레벨 했습니다. 자, 저번 주 영상에서 이제 투사 패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패치가 있기는 했죠. 투사 이제 고유 무기인 체인소드가 약간 수정이 돼서 좀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투사는 진짜 많은 패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NC가 좀 머리를 좀잘 써야 되는 게, 지금 투사 캐릭이 나오고 경험치 합산까지 해서 모든 거를 이제 다 올인하셨던 분들이 클래스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접는다면 이거는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투사는 무과금으로 할수 없는 클래스다, 막 이런 글들이 넘쳐나고 있죠. NC는 진짜 이거를 좀 패치를 진짜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걸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8주차와 9주차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차에는 이제 물방이 88, 마방이 72, 레벨이 63이었습니다. 자, 9주차에 지금 현재인 물방 88, 마방 73, 레벨 64입니다. 그래서 성과는 마방 1, 레벨 1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성과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벌써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자, 그래도 이제 저는 우선 레벨업을 초점을 두고 게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니지가 게임 자체가 이제 레벨이 깡패기 때문에 레벨업을 하다 보면 이제 알지 못하는 투사의 장점이 저는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레벨업에 초점을 맞추고 게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도 성과를 가지고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